이제는 민주주의의 중심 도시 광주를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경제 중심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광주에서 일자리를 찾아 광주로 돌아오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경제 전문가로서 30년 동안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를 미래 중심 도시로 우뚝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될 정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도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정치,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하는 정치,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치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일하지 않으면 세비를 반납하겠습니다. 광주를 미래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위해서 구글 캠퍼스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산업 클러스터도 만들어서 광주의 산업을 한 단계 레벨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산에는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고등학교가 많이 부족합니다. 명문 고등학교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미래 산업 체험실도 유치해서 광산을 교육 특구로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는 촛불 시민들의 열망 이전에 구성된 국회여서 늘 발목을 잡힙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촛불 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구나, 기여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시민 주권자 정치이고 또 하나는 현장 정치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정치는 지금 시민들의 요청, 주권자들의 요청, 특히 광주처럼 시민의식이 높은 이런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시민들의 요구대로만 해도 좋은 정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광주 시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의 말이 정치 현장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런 시민 주권자 정치를 우선하겠고요. 하나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국회 혁신이랄지 정치 혁신과 같은 분야의 공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만은 광주와 대한민국과 우리 사회의 미래의 가치를 잘 융합해서 공약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특히 광주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일자리, AI, 에너지와 같은 분야에서 공약이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크게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제4기 민주정부 창출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우리 지역으로 오면 지역의 정치 혁신과 인물교체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중, 문재인 두 분과의 인연 속에 정권교체의 큰 그림을 그려봤던 경험이 있고요.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 선임 행정관으로 국정을 살펴봤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에 제 각별한 소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크게는 첫째, 정의로운 정치를 하고 싶고요. 둘째는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싶고요.
셋째는 시민 정치 시대를 열고 싶습니다. 제가 광주의 아들로서 민주주의와 정권 교체를 위해 한평생 일관되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으로 정의로운 정치에 대한 제 믿음을 말씀드리고요. 좌우 대결이나 양비론의 낡은 대결 정치 시대를 끝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로 대표되는 청년 정책을 다양하게 연구 추진해서 청년이 떠나는 광주가 아니라 청년이 모여드는 광주, 아이를 낳고 싶은 광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UN 민주주의 본부 광주 유치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광주에서 UN 민주주의 본부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삼선 국회의원은 국회 각 상임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국회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운영을 하고 일하는 국회가 행정부를 능력 있게 견제해서 행정부 역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로 지역에서도 큰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해 내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보다 청렴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그리고 소방국가직화와 관련해서도 소방행정의 공백을 발생할 우려를 보완한 입법활동으로 국민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는 그러한 개혁입법활동을 해왔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국가를 정의롭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쭉 계속할 예정입니다. 제가 처음 광주 시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했던 활동이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 이전 활동이었습니다. 무등산 정상에 있는 방공포대의 소유자가 광주시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국방부에 이전 요구를 하고, 그리고 국방부에 이전에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를 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산의 집행이나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을 꼭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정규직 철폐입니다. 제가 2002년 2월 달에 증권회사 입사하면서 6개월 임시계약직에 취업을 했는데요. 당시에 받았던 비정규직의 서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자리 잡고 있는 직장인들의 신분제도를 없애고자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먼저 국회에 제가 입성을 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제 비정규직 철폐 그리고 적폐청산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국정농단을 폭로를 했고 또한 아직까지 국정농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로도 노승일, 마무리도 노승일, 그래서 적폐청산에 모든 걸 힘을 기울이고 싶고, 또 한 가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언론개혁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광주에 와서 광주의 가치를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제가 찾은 광주의 가치의 답은 황룡강과 영산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등산도 있고 아름답고 수려한 광주의 가치를 찾아서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모형을 개발을 하고 그 경제 모형에 따라서 현재 광주가 갖고 있는 경제 모형을 바꾸고자 노력할 것입니다.